그러니까 마사지를 좀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자, 저 한번 따라오세요. 여러분, 손을 여기 안에 넣고, 어깨 여기, 솟아오른 곳 있잖아. 네. 여기를 꽉 잡아요, 이렇게. 피부 가지고 쫙 올렸죠? 네. 잡았죠? 놓으시면 안 돼요. 꽉 잡고 당겨요. 당겼어요? 네. 자, 팔을 움직이세요. 팔을 자, 옆으로 움직이세요. 옳지. 그렇죠. 계속 움직이세요. 얘를 놓으시면 안 돼요. 이 왼쪽에 잡고 있는 근육, 이 가죽을, 피부 가죽을 놓으시면 안 돼요. 아, 옷 위에다 해보세요. 옷 위에. 이렇게. 옷 위에다 하면 잡히죠? 옷 위에다가 하시면 더 잘 잡혀요. 잡으셨어요? 그러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어깨 움직여보겠습니다. 네, 시원하시죠? 또 하나 세포 마사지 가르쳐드릴게요. 얼굴을 작게 하는 세포 마사지인데, 고개를 반대로 놓고, 손은 뒤로 놓고, 얼굴은 반대로 놓고, 한 손을 목에 갖다 대고 당겨요, 내 앞으로. 이렇게 당겨요. 그렇죠? 반대로 놓고. 자, 그러면 이 얼굴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아져요. 목이 길어지면 얼굴은 그냥 작아져요. 자, 이제 내려놓아 볼게요. 자, 고개 움직여 볼게요. 네, 시원하죠? 네, 목도 많이 길어졌어요. 여러분이 많이 하지 않아도 마사지를 많이 한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 정확한 위치에 짧게 해도 풀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신 이 두 가지만 하셔도 목이 길어질 거예요. 얼굴도 작아지시고.